얼굴 완전히. 안녕하세요.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. 네, 바로 켰어요. 방금 전에 시나이 씨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여기로 했는데, 방금 그 상황만 재현을 해볼게요. 시나이 씨, 할 얘기가 뭐예요? 짜는 그럼 영장 섬 아침 날조리 먹고 모임 봐이 레미사 그래 워크맨 중계 하은죠? 자 그만해 어다이 때, 어다이 때. 자 아픈 줄 안다 그럼 네. 감사합니다 고멘고 자 고멘 이름 저딱 마트머 이름 왜? 자 마트머 이 잡잡이 잡잡아 잘 배울 수 있을까? 네, 혹시라도 오해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, 책나이가 오늘 수업 들어오는 거는 저희 설정이 아니라, 정말로 방금 전에 시나이 씨가 저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. 벌써 다 찍었나? 편하게. 네, 다 컸어. 수고했습니다. 위로가 나왔네. 좋습니다. 뭐가? 맹동. 좋아. 우리 좋은 시간에 먹으면 사이좋게 많이 먹게 그 책나이 알아요? 책나이? 꼬운시나이? 그 이따가 기초반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우와 좋습니다 먹방네요 그 혹시 몇살 때부터 한국어 공부했었지, 보라씨는?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. 책나이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. 네. 까니카 씨는 몇살 때부터 배웠지?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어떻게 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죠? 그냥 교회에서 공부했어요. 네. 그때 배운 게 지금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. 어때요? 네, 도움이 많이 됐죠.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잖아. 네. 뭐 먹어요? 지금 뭐 먹어요? 망고요. 혼자 먹어. 난안 주고. 그거 뭐지 했냐면은. 쌤, 근데요, 제 조카도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요. 시나의 딸은 우리가 그냥 어리고 그러니까 공짜로 하는데 네. 사실 보통 저희 직원 가족은 한50% 정도 해줘요. 50%. 한국어 배우기 하고 싶어요? 네, 제 조카는 매일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쳤어요. 나도 보라씨 조카 만나고 싶다. 궁금하다. 네. 여자예요, 남자예요? 여자예요, 여자. 알겠습니다. 나타 씨가 5시까지 근무인데요. 바쁘지 않은 날에는 까니까 씨 수업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. 한국어 배워서 우리 영상에서 한국말 좀더 하라고. 네, 지금 5시 반이고요. 오늘부터 6시 수업 들어간다고 책나이가 왔다고 해요. 동물원 갔다 온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개강일이어서 학생이 많이 있어요. 스타일. 아직 괜찮아. 어째서 나가야 하니? 으쌰, 쭈보. 빼 아웃살라. 아. 젤피. 리얼 하이 리얼 띠어. 와. 첸 나이 쩡 리얼을 거, 씨 나이 쩡 아이 쫄. 엠, 거, 쩡 아이 쩡. 쩡 아이 쩡. 그래도 빼 크맹 영재 틱틱 리얼. 매일 톰떠 리얼 뭐던 띠어? 술을 좀. 자, 위아. 책 나이. 브라.
막 태어 엄피 더 순산. 아, 어, 왜? 그죠? 아, 나이 나이. 신하이 씨는 퇴근하면서 저희 김치 배달을 한다고 해요. 한 10,000? 와. 네. 어때?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시나이 씨 딸 첸나이라고 중학생이거든요. 근데 오늘부터 한국어 공부한대요. 아니 뭔가 유튜브 다 그냥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. 언니들 사이에서 수업하러 들어가는 첸나이. 이제 카메라 보고 손도 흔들어 주고. 옆에 있는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강의실은 한창 공사 중이고요. 여기 이런 게 생길 줄 몰랐어요. G1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. 또 아이. 덥다. 에어컨 켜자. 에어컨. 우리 영상에서 보라쌤이 선생으로 나오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. 실제 본업은 교사인데. 자, 오늘도 수고해요. 파이팅. 빠챙 나이 마와이. 그럼 더 드릴게. 어? 더 드릴게. 어디다 나 챙 나이. 생나이 마을인 거래. 생나이 마을인 거래. 제 안녕하세요. 아째라. 이름이? 옛날 친구요. 마오 트와이다이 나이노? 마오 영의 반 비네 그루. 미안한 양말 생나이 잡고 다니는 거래. 스마일 제 장할 건제. 기사 치란치란. 아니 쌤. 네. 수고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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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 일어서서 인사를. 추워 일래. 오, 추워 맨. 됐어요? 네. 들어나진. 컴프롱님 비싸 고래 대학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생나이 바이바이. 왜? 목이 좀 많아서. 수고해요.